갑자기 모르는 할머니가 밥 먹은겨? 어디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르는 할머니라도 할머니들이 그렇게 그냥 자기 친손자처럼 얘기를 해요. 어디가? 언제 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좀 다 익숙하지 않으셨나 봐요. 어색했는데 좀 한국에 살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예. 아마 이거 특별한 할머니, 한국 할머니 스타일이구나. 그렇죠. 오해했어요. 정수영 씨, 네. 혹시 할머니? 아, 저 한국에서 지하철 타는데 그 앞에 그냥 모르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네. 갑자기 내 가방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네. 나 너무 당황해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아, 내 가방이 무거우니까 뭐 할머니의 무릎에 내려놓으라고 하셔서 완전 감동. 뭐, 아, 중국은 안 그래요? 아, 안 그래요. 무거운 거 들고 때 무릎에 안 들어줘요? 아니,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네, 모르는 가방을 네, 줄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그런 거 안 하지만 한국에서 특별하게 그 할머니는 그리고 뭐 나이 많이 먹는 아주머니면 그 여성들이 네. 뭐 진짜 친절하고 뭐 도와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거 때문에 할머니 많이 좋아해요. 삼척 할머니 어때요? 예, 삼척 여자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삼척 시장 가면 그냥 할머니들이 아 삼척 여자 이리 와봐. 그 다음에 이렇게 떡 먹어봐. 그 다음에 떡 먹어보면 갑자기 막 넣어 가방에서 이거 가져가.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다른 할머니 겨울 아 이거 먹어봐요. 가방 계속 그럼 또 양말? 양말. 바라는 할머니 있어요. 근데 아 여름이니까 조금 이거 필요 있어요. 계속 그럼 가면 너무 무거워 가방. 아. 아마 쇼핑. 쇼핑할 때 돈 없이도 갈 수 있네. 해물탕집에 할머니 계세요? 아니 이모 계세요. 이모? 유프레시아 이모 아니잖아요. 근데 이모라고 불러요? 그냥 식당 가면 이모 부르면 서비스도 많이 나와. 아 그래요? 우리 할머니는 87살이고 아직도 되게 건강하시지만 아직도 운전하는데 네. 와. 며칠 전에 한국 방송에 봤어, 호주에서. 전 네. 나와가지고, 한국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앉는 거야? 한국 할머니는 이렇게 앉으잖아. 바닥에. 아. 앉죠.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 내려가면 한 시간 걸려, 일어나는 거. 이거 진짜 대단해, 한국 할머니네. 맞아요. 와, 진짜. 한국 할머니는 뭐 밥 일하면서 계속 그렇게 앉아서 네. 있는데. 네. 이거 신기해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가방을 들잖아요. 근데 할머니랑 같이 학교 가면 왜 할머니가 가방을 이렇게 아기가 더 힘이 많은데, 그렇죠?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대단해요. 한국 할머니들 힘드시죠? 차룡나 씨. 외국인 친구 있는데 뭐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는 할머니 모자예요. 너무 색깔이 같이 있으면 너무 색깔 맞아서 너무 아름답고 저 풋풋 축제 갔는데 콘서트 있잖아 네. 있는데 할머니 다 안 주고 다 머리 쓰잖아요. 네. 레인보우 색깔 진짜 아름답고 그래요. 저 보통대 골짜기 앉아보세요. 저도 할머니한테 이제 자랐었는데 어릴 때도 근데 할머니가 어릴 때는 이제 뭐 김치를 이렇게 밥에 얹어줄 때도 이렇게 입에 한번 넣어갖고 하얗게 만드셔갖고 김치를 얹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할머니가 밥을 차려주시면은 지금까지도 그러세요. 빨아서. 할머니. 빨아서 이렇게. 아니 근데 사실 우리나라 할머니들만 그렇게 따뜻한가요? 다른 나라에서도 할머니가 키워주고 그렇게 다 따뜻하게 해주시지 않아요? 따뜻하게 해주죠. 외국 할머니 할아버지도 친절하고 따뜻하지만 한국 할머니는 정말 힘이 세고 직원에 가면 원래 뭐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할머니 거기서 농사 하시고 그리고 일찍 아침에 운동하러 가면 먼저 할머니 있어요. 거기서 계세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고 그 한국 할머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 도민혜 씨. 그 안젤라 말이 맞아요. 우리 그렇게 튼튼하지 않지만 똑같이 따뜻하게 해주고 특히 제가 할머니 집에 가면 아마 한국도 그러는데
한 명은 자기 밥 그렇게 원해서 이렇게 만들고 한 명씩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밥 만들어주잖아요. 고기 구우면 그 사람의 소스 별로 안 좋아요. 그 사람 그래 다 한 명씩 다 다르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밥 더질 때까지 줘요. 어, 캐나다의 할머니가? 네. 따로따로 입을 맞추는 우리 언니가 싫어하는 거 되게 많아서 맡아 놓으면 안 되고 이건... 이거는... 와, 도미니카 할머니가 더 친절한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처음 먹어요. 할머니 매운 거 못 먹어요. 자주 못 보니까 한국에서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예. 자, 한국의 할머니들만의 특별함. 한국에 있는 거예요. 미래 씨. 한국에서 좀 특별한 점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할머니를 지금 나이 이렇게 됐으니까 자기 위해서 지금 살고 싶어요. 남 신경 별로 안 쓰고 그러는데 한국 할머니들 자기 남는 시간에도 뭐 자식 위해서 손자 위해서 다 뭐 해주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따로 씨. 그리고 핀란드 할머니들은 일을 안 하는데 한국 할머니들은 시장만 가면 뭐 70, 80살 할머니들이 막 콩 팔고 뭐 멸치 팔고 뭐 상추 팔고 그렇게 자식인 거 복귀 좋긴 하지만 좀 불쌍해요. 자식들이 좀 이렇게 좀 해줘야지.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안 팔릴 것 같은데 그렇게 물건 파시는 분들 보면 좀 그렇죠. 마음 찡한 게 있고. 네. 크리스티나 씨, 시어머니 있어요? 네. 시어머니 계세요? 그럼요. 시어머니도 할머니세요? 아이고. 네. 우리 시어머니 할머니예요. 하지만 이태리 할머니처럼 아니에요. 왜요? 많이 달라요. 이태리 할머니들이 그냥 집에 혼자 시간 많이 보내요. 어. 우리 시어머니 안 그래요. 얼마나 바빠요. 저보다 더 바빠요. 왜 바빠요? 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침마다 만날 때 어, 나 간다. 나 바빠 바빠. 어디? 교회 다니고 공부하고 자원 봉사하고 그리고 무슨 똑같은 년생 만나요. 동창들, 친구들. 친구들을 예. 맞아요. 닭 친구들이. 닭띠 친구들. 네, 저도 닭이에요. 닭띠에. 네. 닭에다가 띠 자 넣으세요. 할머니 네. 닭들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거 닭 말고 닭사람. 닭사람 아니에요. 닭띠 친구들, 닭띠 친구들. 아, 네네네. 그거 얘기하고 예. 싶었어요. 할머니, 닭띠 친구들. 닭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어. 그거 때문에 얼마나 바빠요. 그리고 저보다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고 예. 밥 준비하고 된장찌개 그리고 원래 그리고 냄새 때문에 며느리 안 맞게 하려고 된장찌개 그리고 밥 준비하고 다 하고 진짜 힘이 많아요. 아니 시어머니가 된장찌개 며느리 냄새 안 맞게 새벽에 일찍 하고 드시는데 왜 크리스티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니 안 도와줘요? 밥 안 해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제가 8시 일어나면 우리 어머니 6시 일어나서 다 이미 했어요. 그러면 크리스티나 6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아이고. 6시 아침 아니에요. 밤이에요. 아니 그럼 며느리가 꼬꼬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부탁한 거 있어요. 뭐예요? 나중에 어머니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말고 제가 8시 일어나서 어머니가 8시 10분 일어나고 제가